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몇 년 지나갔잖아. 그리고 내가 14살이 되던 해에 6.25가 난 거라고. 와, 나 이게. 그게 5년 만에 난 거 아니야. 그죠? 기쁨도 잠시잖아. 좀 얘기해봐. 야, 아니지. 아니, 뭐,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. 45년에 해방되고 50년에 그거 난 거야. 6.25 전쟁. 났다 그러고 광화문 가면 뭐 어쩌면서 이미부에서 쳐들어왔대. 소리가 들려요? 광광 그렇게 얘기하지? 어? 소리가 광광하는 게 들려요? 들렸지 그럼. 의정부 쪽 가까웠을 때. 아, 들려왔으니까. 아, 근데 얼마나 무서웠을까? 너무 무섭죠. 근데 무섭고 그런 건 몰라. 내려온 데더라 그래도 실감이 안 나고 설마. 설마 그러겠어. 어? 그럼. 우리 국군도 다 있고 이제 미군이 온데 뭐 다 소문은 별게 다 있지. 이렇게 해준다니까 뭐 걱정 없어 이러는 걸로 또 자위들을 해요. 사람 어른들이. 아니,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? 막 이렇게 막 얘기가... 피난 잔재를 안 떠나시고 어떻게 했어요? 그럼? 인민군을 맞았지, 다 봤지. 다 봤어, 인민군들? 그럼. 그거 어떻게 뭐 죽일 수도 있고. 인민군 군인들끼리는 그랬겠지. 그래서 살상돼서 잘못된 군인도 보고. 근데 나는 오히려 인민군 장교가 그래서 잘못된 걸 봤어. 6.25 때잖아, 한여름이잖아. 네. 이틀 사흘 안에 그냥 너무나 그냥 그 몰골이 흉한 걸 봐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그랬어요. 돌아가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 뭐야 저 인민군이라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큰 피해를 본 거는 오빠 둘이 있었는데 18, 21살이야. 딱 그 인민군이라는 그 이름에 잡혀가기 적절한 나이지. 그래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복국이라고 그러지 이게. 천장.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밥을 굴려주고 못 나가게 했다고. 아. 그랬더니 두 오빠가 다 그걸 지켰어요. 그래도 연세대학 영문과 2학년을 다니던 오빠가 이제 큰 오빠인데 아주 수제였어 진짜. 하루는 이제 그 부르러 왔어. 네. 오빠를. 저 이름이 영환인데 영환아 영환아 그러고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얘들 나가고 없네 어디를 갔는지 뭐 이랬대. 그랬는데 아우 지금 저 학교에서 지금 전부 소집을 하는데 지금 안 나오면 저 학교 재적당한다고만 전해주세요 이러고 돌아서 갔어. 근데 이 바보가 여기서 뛰어나온 거야. 아,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. 무섭다는 것보다 학교는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겠지.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바로 가더니 뭐라고 어쩌고 그런 그 일로 끝났어. 그러고 안 들어온 거야.